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겨울왕국 2에 나오는 브루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. 브루니, 일단 겨울왕국 못 보신 분을 위해서, 저도 안 봤지만, 캐릭터가 있더라고요. 되게 귀여운 도마뱀. 근데 그 도마뱀 짝 유심히 보시면요. 중간에 나올 때마다 혀로 본인 눈알을 핥아요. 혹시 보셨나요?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, 막 눈알을 막 계속 핥더라고요. 그래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, 왜 핥는가? 그 도마뱀, 브루니가 어떤 도마뱀이냐고 하면, 설정이 그 개코 도마뱀이에요. 개코가 그 개코가 아니라 개가 어이에요. 개코 도마뱀. 개코 도마뱀은 눈꺼풀이 없어요. 그래서 눈을 못 감습니다. 그래서 뭐 이슬이 눈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눈으로 핥고 눈에 뭐 이물질이 꼈다 그러면 혀로 또 핥고. 근데 눈으로 핥다 했나? 아무튼 걔로 다그 눈에 뭐가 닿으면 혀로 핥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혀를 핥는 게 보인 거예요. 왜냐, 개코 도마뱀이기 때문이죠. 그냥 상식으로, 네. 저도 신기했거든요. 보면서, 아, 이런 설정도 있구나. 아무튼 그 디즈니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어요.